우와 저게는 야 저건 한 몇십 년 됐겠다. 이게 뭐예요? 버섯. 버섯이야? 안 줘도 되겠네. 어? 어 봐봐. 우와 상태가 어 아주 좋은데. 오늘은 저희가 여기 그 간단하게 아이들과 이렇게 하이킹 할 겸 산에 왔는데 저희가 버섯 따던 위치와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. 여기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이킹 하는 곳인데 그쪽 올라가는 길 옆에 조그만한 뭐랄까 그냥 사슴들이 물 먹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 잠깐 차에서 내렸는데 운이 좋게 그래도 이렇게 연수가 꽤 돼 보이는 또 약성도 어느 정도 돼 보이는 잔나비 버섯을 하나 만났습니다. 이게 뭐예요? 버섯. 버섯이야? 응. 근데 이거 따오면 되겠다 야. 안 줘도 되겠네. 어? 봐봐. 우와. 내가 타다니. 상태가 아주 좋은데? 가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또 이렇게 놨고 이 밑에 이렇게 이슬도 살짝 이렇게 맺혀 있고 밑에 이렇게 색깔도 하얗게 아주 이쁜 게 멋있는 버섯 하나 만났어요. 아빠 이거 와봐. 저쪽에도 있다. 저기도 있다, 그치? 저쪽 끝에도 하나 있네요. 또 지금 따러 가자. 아니야, 보는 거야. 오늘은 보러 오는 거야. 보이시나요? 여기도 이렇게 잔나비 버섯이 있습니다. 저 옆쪽에도 이렇게 있고. 우와, 저게는, 야, 저건 한 몇십 년 됐겠다. 와, 얘가 진짜 장난 아니다. 와, 얘가. 밑에도 이렇게 돼 있고. 얘는 지금, 생긴 거는 좀 울퉁불퉁하게 생겼지만, 그래도 이 나이테가 엄청 많습니다. 그리고 이게 층으로 이어져 있어서 연수로는 진짜 한 최소 10몇 년, 2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. 여름에는 사실 제가 산에 잘 안 와요. 뭐 뱀도 좀 있고 곰도 좀 있고 그래서 잘 오진 않는데 오늘 모처럼 날씨도 좀 좋고 이제 물보다는 산에도 한번 가보자 해서 오늘 간만에 산에 한번 왔습니다. 산에 지금 비가 오질 않아서 아주 좀 건조한 상태라 뭐 딱히 뭐 버섯 종류는 안 볼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렇게 그늘진 곳에 습기가 조금 있는 계곡 뭐 이런 시냇물이 흐르는 곳 옆쪽에는 뭐 느타리 버섯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간만에 산에 오니까 공기 하나는 정말 끝내줍니다. 공기는 진짜 정말 좋네요. 와, 제가 여기 지금 이거 이 쓰러진 나무를 보고 왔는데 역시나 보이시나요? 와, 잔나비 버섯입니다, 여러분. 얘도 뭐 연수를 보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하나, 열둘, 13개 정도?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정도는 된 버섯이고요. 이 나무가 뭐 겉보기에는 쓰러져서 얼마 안 된 나무처럼 보이지만 요 자리에 10년을 누워있던 나무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기도 좋은 생긴 것도 이쁘게 생긴 잔나비 버섯이 이렇게 크고 있었네요. 이쪽도 보니까 이번 가을 정도 되면 버섯이 솔찬히 나오겠어요. 컨디션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겠지만 그 송이가 나는 곳 주변을 보시면은 미국말로 그 영어로 캔디케인이라는 식물이 있습니다. 그게 이제 송이버섯과 그 균을 같이 공유하는 식물인데
그 식물이 여름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름에는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생겼습니다. 지금 요게 살짝 이제 누워 있어서 요런 모양인데 얘가 이제 꽃이 다 피고 그러고 난 후에 되면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진한 갈색으로 시들죠. 이 식물이 그 송이에 그 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식물이라 이 식물이 있는 곳에서는 송이버섯이 자라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요런 식물이 있었던 거 잘 보신 다음에 가을 되셨을 때 비가 좀 한 차례 두 차례 오고 나면 여러분들도 한번 그 자리 기억하셨다가 한번 송이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100% 다 있진 않지만 그래도 확률이 50-60% 정도는 있습니다. 뭐 못 믿으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제 영상 한번 찾아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. 올해부터는 제가 좀 버섯 산행을 좀 일찍 시작하려고 하고요. 그리고 좀 이제 안 가본 곳을 좀 많이 탐방을 해보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름부터 이렇게 어느 자리가 좋을지 조금씩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있어요. 그래서 여기 오늘 온 곳도 보니까 버섯이 많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 캔디케인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 이겁니다. 얘는 지금 똑바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. 여름에는 요런 모습이에요.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은 진한 갈색으로 이제 시들게 됩니다. 시든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요 자리 그대로 이렇게 시들기 때문에 이 주변 반경 한 5m, 10m 안에 송이버섯이 발견될 확률이 높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이렇게 하이킹 하시다가 요런 식물 보시면은 한번 확인해 보셨다가 송이가 나중에 나는지 한번 체크업해 보시기 바랍니다.